예술과 문화의 도시 프랑스 파리. 유럽의 심장 파리가 한국의 K-POP과 뜨거운 사랑에 빠졌다. 지난 4월 6일 한국 그룹으로는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연 슈퍼주니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올라오는데 저희를 상징하는 그 파란색 불빛들이 막 흔들리는데 누군가는 K-POP은 과장된 것이라고 했다. 실체는 없다고도 했다. 이제 하는구나. 슈퍼주니어가 일을 내는구나. 그들 스스로도 반신반의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웠다. 꿈에서 80%가 빈자리였어요. 그 걱정이 다 사라질 만큼 다 사라졌죠. Mais s'ils ont réussi à remplir le Zénith, c'est-à-dire plus de 5 ou 6 000 personnes, c'est quand même une grosse salle en France. Il n'y a pas beaucoup de groupes étrangers, à part les Anglais et les Américains, donc c'est déjà une performance. K-POP에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내던 유럽의 자존심 파리도 깜짝 놀랐다. 꿈을 꾸고 온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프랑스까지 가서 공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진짜 꿈도 못 꿨었는데. 화려한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아이돌 스타 슈퍼주니어.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슈퍼주니어의 상처와 눈물, 땀과 열정. 꿈을 향한 그들의 또 다른 슈퍼쇼가 시작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늦은 밤. 일정을 마치고 슈퍼주니어의 맏형 이특이 숙소로 돌아왔다. 벌써 준비된 거야? 뭐야? 일본에서 방송한 거. 맞다 오빠? 최근 은혁과 동해는 일본에서 싱글 앨범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슈퍼주니어 안에서 따로 소그룹을 만들어 활동하는 유닛이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은 멤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 다음 주 화요일 날 프랑스 가는 거지? 나 월요일. 너 슈퍼주니어. 아, 프랑스 말 하나도 모르네. 큰일 났다. 봉수아. 오늘 티타임의 화제는 며칠 앞으로 다가온 파리 단독 공연이다. 아, 그래서 가서면 우리가 공연장 갔는데 막 텅텅 비어있고 그때 물가가 제일 비싸다고?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 멤버들은 다 각자 누구나 다 각자 생활이 있고 싶고 각자 방에 있고 싶지 싶어하는 멤버들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힘들더라도 그냥 같이 붙어서 자고 싶고 맨날 같이 얘기하고 싶고 잠 한 두 시간 못 자더라도 그냥 재밌게 떠들다 자고 싶고 그래요. 야, 근데 내가 좀 요새 느끼는 거는 난 아직도 신인 같다. 그치? 너 느끼지? 난 지금도 내가 TV에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 너 신기하지? 넌 아닌 것 같다. 넌 되게 좀 선배 같아 이제? 선배 같은데? 아, 난 아직도 내가 뭔가를 새로 시작하면 뭔가 더 할 수 있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엑소 거기 갔는데 뭔가 내가 되게 큰 형이 된 느낌이었어. 그치? 그게 약간 그래서 우리 맨날 보니까 약간 언제 봤지? 중3 때 보고 중2 때 보고 형도 중2 때, 나 중2 때 보고 하니까 중2 때 모습, 형 고등학교 때 그 모습 그게 그냥 계속 그대로 남아있어 진짜로. 충곤증이 함께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그렇게 슈퍼주니어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기다림을 같이 견뎌야 했다. 나는 과연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난 집엔 돈도 없고 학비는 늘 그런 여유도 없는데 경쟁자들은 또 너무 많았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할 수가 없었었고 그럴 때마다 내가 장점이 뭔지, 내가 여기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을 하게 됐고 힘들 때마다
계속 음악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005년 13명의 멤버로 데뷔한 슈퍼주니어. 하지만 비슷비슷한 아이돌 그룹에다 너무 많은 인원 때문에 따가운 시선도 많이 받았다. 처음에는 멤버가 너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너네는 재활용 그룹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 희경이 형이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최고가 돼보자, 더 올라가보자, 계속해서 힘을 줘요. 노래 4분 나오는데 진짜 뭐 몇 초 나오고 몇 초 나오고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사로잡지 못하면 그냥 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멤버 수가 많다 보니까 누가 한 명이 흔들려도, 아무래도 뭐 두세 명이 흔들려도 다른 멤버들 잡아주고 이렇게 함께 뭐 힘든 일 있으면 좀 이겨나가고, 그런 면에서 정말 멤버들이 많은 게 지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데뷔한 지 8년, 리더 이특도 흔들릴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멤버들이 있었고 그들을 믿고 힘을 준 팬들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나? 이거 홍삼인데요. 먹고 안 먹고 공연하는 거랑 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까서. 어우, 좋은데요?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찍을까요? 힘이 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상. 저희가 라디오를 하면서 한 번도 라디오 DJ상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팬들이 직접 이렇게 감사패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도 해주시고. 이특은 아직도 가수가 된 이 순간들이 꿈처럼 느껴진다. 잠에서 깨면 사라질 것 같아 불안했던 적도 많다. 저희는 2002년 지금도 기억나는 게 6월 14일 날이 데뷔 날이었었거든요. 근데 월드컵이 이제 붐이 이제 되면서 데뷔가 조금 밀리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가 4강에 오르게 되면서 조금 밀리고, 나중엔 타이틀곡 때문에 조금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밀리다가 팀이 없어지게 되고, 저는 계속 나이가 차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정말 그때 제가 포기를 했었더라면은 지금 이 자리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파리 단독 공연을 앞두고 멤버들이 연습실에 모였다. 제일 먼저 공연 순서부터 확인하는 이특. 2008년부터 단독 공연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왠지 긴장된 표정이다. 위로는 못 올라가요? 위로는 못 올라가. 부터 세 앞에는요? 아, 안 되는데. 그 공연법이 나라마다 다 달라서 저희가 준비했던 공연하고 좀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연의 핵심 포인트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항상 준비를 해왔었는데 그걸 못 하게 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단독 콘서트 처음 하는 거. 이런 형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건 역시 막내 려욱이다. 덕분에 가라앉았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난다. 진짜 살아나요, 진짜 살아나요.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하는 멤버들. 먼저 해야 할 일은 동선 체크다. 우리는 이렇게, 형이 그냥 이렇게 해줘.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뒤로 올 수는 없잖아. 아니. 무대가 바뀌면 멤버들끼리 움직임을 다시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습생 시절 음악에 맞춰 수없이 노래하고 춤을 췄던 멤버들. 그때 그들을 계속 뛰게 했던 게 데뷔였다면 지금 그들의 마음을 뛰게 하는 건 공연이다. 무대는 그렇게 늘 그들을 설레게 한다. 저희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딱히 없잖아요. 공연을 열심히 해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부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도 갖게 되고요.